2024년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11시 18분 코인키스입니다. 아, 지금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들린다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바닷가 앞에서 방송하는 암호 앞에 채널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 그 채널 저도 가서 화끈하게 슈퍼챗 쏴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담백한 방송, 광고 없으니까 오늘은 긴장 푸시고, 네, 손가락 릴렉스, 여러분 마음도 릴렉스. 네, 담백하게 핵심만 딱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방송, 네,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알겠습니다. 리플 시에로 차기 SEC 위원장 취임 첫날 암호화폐 소송 모두 치러야 된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엘더라리, 발음은 굴려도 되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차기 위원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아, 긴급 성명이죠. 첫 번째, 차기 위원장 취임 1일차에, 그러니까 1월 20일 전에 사임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1일차에 암호화폐 기업 소송 취하해라. 이것의 더 속뜻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필 항소 취하해라 이 말입니다. XRP. 두 번째, 친암호화폐 성향의 마크 웨다 헤스터 펄스 SEC 위원 활동 보장이라. 그래, 맞아요. 차기 SEC 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크 웨다 헤스터 펄스 두 분 다 공화당 출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 위원의 활동을 보장해라. 아, 정확한 지적이죠. 세 번째,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안 마련을 위해서 협력해라. 네 번째, 2018년 힘먼 연설, 그 다음에 2019년 디지털 자산 투자 계약 분석 프레임워크 완전히 폐기해라. 힘먼 연설 같은 거 이제 갖다 버려라. 다섯 번째, 암호화폐 관련 정보 공개법 투명성을 확보하라. 늘 XRP가 강조하는 것이죠. 투명성 제고. 우리도 매달 1일에 10억 개씩 언락하고 락업하는 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느냐. 우리는 떳떳하다. 투명성을 제고해라. 하나만 더, SEC 감찰관실에 과거 행정부 부정 등의 조사를 지시해라. 여섯 가지 중에 가장 와닿는 것은 역시 1번, 차기 위원장 1일차에 암호화폐 기업 소송 취하해라. 역시 프로는 속도거든요. 프로는 속도다, 스피드다.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지엽적인 것에 이제 그만, SEC 이제 그 의장 게리 겐슬러도 이제 사라졌으니까 이제 불필요한 거에 그만 휘둘리고 이제는 한번 잘해보자, 그 뜻입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itcoin halving, years are estimated, Genesis. 창시, 우리 뭐 기독교 분들은 이제 창세기가 영어로 Genesis잖아요. 네, 여러분은 이제 자동차 이름이 제네시스겠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뭐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136년까지 살아계실 분은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아, 있다면 죄송합니다. 2136년엔 저도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2024년, 2124년 없어요. 네, 아, 참 그렇네요. 예. 너무 많이 갔다 저기까지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다, 이제 여기다. 반감기 끝나고 오르지 않는다? 이제 과거의 그런 반감기 패턴은 깨졌다? 라는 이야기 많이 있었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눈앞의 것만 보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 기사 보세요. 리플 안 오르면 리플 $0.2까지 깨질 수 있다. 막 그런 얘기 많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지났는데 안 올랐잖아요. 이제는 과거에 그런 거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억 3천만 원, 1억 10만 달러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 1억 3,500만 원까지, 1억 3,7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게 사상 최고치인가요? 1억 3,80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다. 반감기 없다? 예, 그냥 본인의 일기장에다 써라. 예, 제발 부탁인데 눈앞에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쭉 떨어지니까 1달러 간다. 1달러도 깨지겠다. 이제 다시 동전주. 다시 500원 간다. 네, 다시 500원 간다라고 하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네, 그런 심리죠.
한 번만 더 500원 맞으면 내가 진짜 산다. 한 번만 맞죠. 네. 제가 오늘 아침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500원 가주겠습니까? 누구 줘라고? 왜냐면 이제 학습이 돼서 500원 가면 다살 텐데? 다살 텐데? 절대 안 갑니다. 네. 이제는 띄워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19A에서 한 20A. 아니면 18B.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가격 따지기를 해준다면, 저희로서는 되게 감사한 거다. 이렇게 숨 고르게 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좀 조바심이 생기면 저처럼 시간대를 이렇게 옮겨보세요. 2시간 봉도 보시고, 4시간 봉도 보시고, 1봉도 보시고, 그죠? 그리고 주봉도 한번 보시고, 주봉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살짝 조정의 분위기가 있는데, 네, 건강한 조정이다. 제 눈에는 건강한 조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땀쟁이 아빠, 저 50만 원 처음 받아봅니다. 감사합니다. 5만 원, 혹시 5만 원을 잘못 입력하셨나? 제가 45만 원 환불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땀쟁이 아버님, 다시 한번, 이건 50만 원, 여러분 진짜 50만 원은 제가 좀 생색 내드려야 되잖아요. 네, 5만 원도 감사한데, 50만 원은 진짜 오늘 광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0만 원이잖아요, 솔직히. 50만 원 세지 않습니까? 진짜 친한 결혼식 진짜 친한 친구도 50만 원은 안 하잖아요. 저는 제 시스템에 있어서 고량주 회원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양심고객 좋습니다. 저는 코인키스 대표님의 무던한 열혈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땀쟁이 아버님은 제가 기억하죠. 제가 주머니론을 창시했을 때 주머니론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1억 갖고 왔으면 주머니를 10개를 만들어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억을 가져오셨으면 1,000만 원씩 10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일단은 1,000만 원만 던져라. 근데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만족해라. 1,000만 원에 만약에 30% 수익 났으면 300만 원 먹어라. 맞잖아요. 근데 이제 좀 욕심이 찬다면 한 3개까지는 한 번에 던져도 괜찮다. 진짜 욕심 난다면. 그래서 이제 안 되면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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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단 말은 이제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물탄다. 대신에 이제 팔고 싶은 만큼은 절대 건들지 말라.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 최극단의 상황일 때 투입하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테러가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또 경기 침체, 리세션 뭐 이런 거, 그때는 확 떨어지잖아요. 네, 이럴 때 넣는 것이다. 이건 절대 손대지 말라. 그런 이론을 제가 주창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하도 아플러 분들이 너나 해라, 너나 이렇게 하니까, 예, 전화하려고 하고 제가 안 했는데, 땀쟁이 아버님께서 살짝 서운해하셨어요. 아, 그거 좋았는데 왜 요즘 이야기 안 하십니까? 예,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예,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주머니론 이야기하니까 그냥 화만 돋구는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은 그걸 잘 응용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다시 한번 50만 원 진짜 감사합니다. 네, 5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생색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진짜 여러분이 많이 성숙해지셨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저 기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바닷가 앞에서 있어서가 아니고, 다시 생각해도 진짜 지금 보여드릴까요? 여기입니다. 아니, 바닷가에서 진짜 방송한 사람 있습니까? 이건 진짜 여러분 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진짜. 저의 열정은, 그리고 저희 성실함은, 네, 우주에서, 화성 가서도 저는 방송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화성에 온 코인캐스입니다. 도지코인 10,000원 나이다! 네? 저는 그럴 거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난리 났습니다. 또 리또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보십시오. 다 6만 명 가입 축하한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다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의 일을, 남이 좋은 일을 내 일처럼 축하해주는 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요. 돈 버실 겁니다. 왜냐면 성숙한 마인드잖아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하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이분 뭐야? 우리 회원분이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리플 펀더멘털 좋다. 인정. 그러나, 반드시 700원 터치하고 다시 올라간다. 700원 오니까, 지금 다 팔고 700원에 재매수해라.
오, 약간 명령조로 그 사령관 느낌이에요. 제가 답글 달았습니다. 답글.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선생님.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700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데. 예, 선생님. 지금 뭐, 저분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10만 명 되면은 정말 그땐 제가 이벤트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와, 또 100명 늘었어. 구독자가 팍팍 늘고 있는데요. 저 진짜 30만 명, 50만 명, 우리나라 최고의 암호화폐 채널로 만약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다. 사회 공헌도 많이 할 거고요. 진짜로요. 네. 금전적으로 많이 봉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이벤트도 많이 하고, 예, 같이 재밌는 그런 채널 저는 만들 거예요. 나만 막 잘나가지고, 막, 나만 롤스로이스 뽑고, 막, 어디 막 시그니엘 살고, 아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저도 좋겠는데, 여러분께도 반드시 좀 돌려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격이, 19A에서, 네, 18B에서 19A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라고 하시고요. 네, 쿵쿵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쿵쿵. 아니면 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알수 없으니까 저보고 미래를 점쳐달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건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럴 때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5시에 간단하게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 없는 담백한 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량주 과정도 오늘은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다들 조용하신데, 다들 뭐 엄선된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뭐 들어오시고 싶은 들어오시는데, 저 오늘은 제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을게요. 제가 좀 약간 분위기를 봐야겠어요. 여러분이 막 난동 부리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흐려져요. 물론 다들 좀 신사 분들이 또는 숙녀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고량주 과정은 저희 최고급 과정,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어쨌든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 저녁 때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6만 명 구독자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는 여러분께 다시 공을 돌리겠습니다. 5시에 뵙겠습니다.